자, 두 선수 3세트 빅매치일 수밖에 없는 게 앞선 세트 스코어가 2대 0이잖아요. 그렇죠. 한 선수는 분위기를 더 업시켜야 되고 한 선수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두 선수의 거의 대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 그 사이에 이제 강동궁의 초구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회전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방법의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얹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득점될 수 있어요. 아, 반응 좋죠? 네, 강동구의 연속 득점. 또 넣어치기로 가네요. 그런데 지금 회전이 오른쪽이에요. 와. 뒤에 있는 파란 공을 노렸던 겁니다. 기가 막힌 샷이네요. 야, 뭐라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깔끔한 난공풀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예술구로 난공을 풀어냈습니다. 네, 샷이죠. 이번엔 살짝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난공풀이 이후에 옆돌리기 득점 실패. 네. 자, 그만큼 까다로웠던 옆돌리기죠. 정상적인 구름에서는 노란 공과 내 공이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강동훈 선수는 회전을 줄이고 빠른 속도로서 피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길어졌어요.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사이그너의 세 번째 이닝. 부드럽게 가는데요.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부드럽게 가고 부드럽게 부딪히네요. 네. 사이그너의 첫 득점, 스코어 4대1. 자, 일단 많은 큰 대각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를 가져가고 회전을 약간 줄이면서 확률을 높여줬습니다. 네. 앞으로 밀림이 없었던 바깥 돌리기. 아, 방향 좋습니다. 네. 네, 사이그는 연속 득점. 대략 8시 반 방향의 당점에서, 앞으로 곡선, 뒤로 곡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네. 자, 이거 파란 공 오른쪽 비껴치기를 갈 수도 있고, 자, 왼쪽 리버스입니다. 오, 여기서 큐미스가 나왔습니다. 사이그너. 자, 중요한 순간에 나오지 말아야 될게 나왔네요. 네. 사이그너가 이번 팀리그 유독 단식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 이번 팀리그 전적을 보면은 2승 7패예요. 네. 사이그너답지 않은 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동궁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스코어 5대2. 3세트 남자 단식은 15점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은 뭐 초반이라 뭐알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두 선수 모두 이 3세트의 느낌과 상대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가볍게 톡 옆돌리기. 자, 라인 좋아요. 잘 피했습니다.
좋아요. 강동궁의 연속 득점. 스코어 6대2입니다. 자, 터치감이 일정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최대한 난공 프리를 볼 수 있었고요. 예. 뱅크샷. 와, 네. 좋아요. 득점 연결했습니다. 자, 믿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비켜치기 짧게는 성공률이 매우 높아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스코어 9대2. 를 위해서 살짝 아래로 찍히게끔 살짝 들었어요. 바깥 돌리기. 방향 좋아요. 네, 깔끔한 득점. 이제 5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원쿠션에서 약간 튀어오르는 각은 많은 하단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큐가 위에서 아래로 찍혀지게 되기 때문에 3시 또는 3시 반 방향의 당점만으로도 자, 약간 얇은 두께 비껴치기 갑니다. 자, 좋아요. 아, 강동성 선수 기회를 잘 활용을 하네요. 스코어 11대2. 강동궁 선수는 이제 첫 이닝을 제외하면 매 이닝에 두 점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1점, 2점 이런 작은 점수들 네. 하이런 맞은 것처럼 계속 큽니다. 그렇죠. 뱅크샷 가죠. 자, 코너 바짝 돌렸어요. 아, 아, 네. 아. 벗어나네요. 사이거나 옆돌리기. 아, 네. 오면 칩니다. 네. 이런 거 놓치지 않죠. 그렇죠. 자, 살짝 끌림. 그리고 스핀의 양 회전 많죠? 네, 좋습니다. 사이건의 연속 득점. 자, 2연속 다시 보기. 네. 자, 그만큼 화려한 스핀으로 만든 멋있는 끌림이 가미되었던 바깥 돌리기입니다. 옆 돌리기. 좋아요. 어, 방향 좋아요. 네, 3연속 득점. 자, 이렇게 일부러 의도해서 일목적고 위치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분도 이제 서서히 표정이 이제 밝아지고 있죠. 네.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사이그너. 자, 얇게 잘 걸렸어요. 네. 아, 사이그너가 감 잡았네요. 자, 이번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일단 감은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것도
주력인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의해서 만든 걸어치기. 사이그너의 하이런 순식간에 점수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3뱅크. 뱅크. 자, 코너 돌았고, 아.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정말 네. 그렇죠. 이게 세트 게임 가장 긴 점수가 3세트 15점짜리인데, 15점도 사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15점이라고 해도 0대 0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냥 떨려요. 그렇죠. 그게 세트 게임의 바로 네. 무서운, 선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세트 게임입니다. 자, 회전을 억제해봤지만, 네, 됐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12점. 이제 석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풀었네요.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12시 당점에서 만든 바깥 돌리기 좋았어요. 강동궁 선수도 이제 사이그너의 하이런 이후에 조금 더 경각심이 생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더 도망가려 합니다. 원뱅크. 와, 네, 여기서 뱅크샷 성공. 바로 셋 포인트로 갑니다. 강동궁 선수의 이 멘탈 집중력 뭐 네. 알아줍니다. 당구도사. 당구도사. 제대로 꺾여 들어간 원뱅크네요. 자, 이제 위닝샷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잡아 끌것 같죠? 끌리고 회전력만 있으면 됩니다. 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3세트 강동궁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자,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달라졌습니다. 네. 2라운드 종료됐을 때 7위, 좀 하위권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2라운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것도 하루 네. 쉬고 첫 번째 경기 잘 끌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우승 후보 휴온스를 상대로 이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앞서가는 SK 렌터카입니다.